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집에 너무 귀엽고 예쁜 우리 캔디 플라워가 드디어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꽃대 부른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오늘 보니까 활짝 하나가 새송이가 이렇게 피었네요. 제가 지난 겨울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채 봄이 오기도 전에 제가 이 분에다가 분갈이 해줬는데,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가 처지는 성격이 있어서 살짝이 높아요, 분이. 근데 여기저기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져서 너무 화사하니 예쁩니다. 오늘은 제라늄들 기존에 일찍 핀 아이들 꽃 정리도 좀 해주고, 잎 정리도 좀 해줘 볼게요. 아, 요렇게 제가 오래되지 않는 제라늄 이력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렇게 꽃을 이쁘게 활짝 펴줘서 제게 정말 기쁨을 주었던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피면서 또 한쪽은 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약간 난감하답니다. 그 중에 조금 더진 아이를 조금 꽃대를 잘라줄게요. 꽃대 올려오길래 제가 꽃대 활짝 잘 올리라고 햇빛 있는 쪽에 햇빛이 지나가는 창 쪽에 올려뒀더니 이렇게 꽃봉오들이가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도 다 터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꽃봉오리 맺어서 또못 터지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꽃대 올릴 때는 물도 넉넉히 주시고, 또 영양성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영양성분도 좀 추가해 주시고, 또그 햇빛도 충분히 비치는 곳에 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쪽에 노릇노릇한 잎들은 이렇게 똑 빼주는 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잎들이 틀리죠. 벌써 하얗게 잎들은 틀려요. 이렇게 아래쪽에 하엽될 잎이에요. 얘들은 좀 크면서 또 색상도 틀려요. 이렇게 보면 맨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 애들을 통풍을 위해서도 좀 정리해주고요. 또 영양 손실을 주니까 좀 정리해주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방그늘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꽃을 더 오랫동안 볼수 있겠죠. 햇빛에 계속 두면 꽃이 빨리 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런 잎들은 벌써 지고 있어요. 요 꽃이 지고 또 봉우리가 터지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전체를 떼버리고 싶은데, 요 피는 아이들 때문에 제가 지금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백봉국도 피기 시작해서 제가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꽃필 때에 막 피어날 때 햇빛 쨍쨍하면 애들이 빨리 꽃이 피어버리고 빨리 져버리죠. 이렇게 피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꽃도 이렇게 막 피어나고 있죠. 이럴 때는 방그늘로 옮겨주는 것이 꽃을 오래 보는 비결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또 한쪽에는 지고 이런 애들은 거의 밑에 또 요런 네, 제가 잎 정리를 좀 해줬더니 요 속에 새순 나오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새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피어나는 애들이랑 이렇게 그 방그늘 뒤쪽으로 빼놓으니까 너무너무 꽃들이 오래오래 가고 화사하니 예뻐요. 이 아이도 거의 다핀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 보세요. 밑에 쪽에 이렇게 꽃몽오리가 이렇게 맺었다가 다못 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 지인 언니께서 주신 아이인데 그래도 꽃을 다 피우고 했는데, 꽃을 완전히 맺은 만큼 못 피워주고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줘서 제가 눈호강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꽃진 아이들은 제가 미리 미리 다 떼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 정리를 해줘야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꽃들이 또 힘을 받아서 올라오겠지요.
여기 속에 꽃들이 또 새로 있습니다. 카랑코의 꽃도 제가 자르니까 아깝다고 막 그러는데, 꽃을 잘라줘야지만 또 새꽃이 팡팡 터지겠죠. 아, 이 꽃은 진짜 색감이 정열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꽃이 많이 제가 정리를 못 해줬어요. 이렇게 꽃대를 똑 따줄게요. 그러면 또 온도가 맞으면 또 꽃대가 올라오는 것이 제라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지는 애들을 가차 없이 꺾어줘야죠. 이렇게 꽃이 피는 애들 있고 지는 애들 있고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제라늄도 이렇게 지금 꽃잎도 예뻐지고 있고 꽃을 팡팡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아 놓은 밴쿠버도 굉장히 꽃대가 많이 맺었어요. 제가 여기 삽목해 놓은 조그만 사각풀분에다가 해놨는데 꽃이 피고 또 이렇게 꽃대가 요 몸에서 꽃을 피워줬답니다. 이제 좀 조금 큰 분으로 분갈이를 뽑아서 해줘야 될것 같아요. 뒤에 다육이랑 뭐 같이 살고 있는데. 파라솔도 꽃대를 스타 파라솔이에요. 자잘한 꽃이 피는 아이인데. 꽃은 좀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은 송화가루도 좀 씻어주고 베란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네요. 이렇게 지는 꽃을 미리미리 따주는 것이 또 새로운 꽃을 볼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오래오래 진짜 영양이 바닥나도록 두고 보지 마시고 적당한 때에 좀 잘라서 또 새로운 꽃들을 유도하고 자라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가고 오는 게 꽃이나 사람이나 가고 오는 건 순리, 자연의 순리 같아요. 요 밴쿠버 제라늄 좀 보세요. 작은 포트에서 꽃대를 그냥 얼마나 길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꽃을 활짝 펴주고 있답니다. 얘도 분갈이를 분을 큰 대로 이사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잎 정리하는 거랑 꽃대 정리하는 거랑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꽃 얘기 함께 나눠요. 감사합니다.